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있었던 에임 체스 래피드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조 4강에서 노디르벡 압투 사토로프와 레보 나로니안의 1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경기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디르벡이 100을 잡고선 경기를 했습니다. 자, 경기는 2포 2파이브로 진행이 됐고요. 자, 일반적인 오픈 게임에서 자, 백이 나이트 시스를 꺼내면서 자, 포나이츠 게임으로 들어가요. 폰 하나씩만 맞대 놓고 나서 지금 나이트 4개가 전부 다 전개가 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수는 뭐 비숍, B5나 혹은 이제 D4로 올라가는 이제 스카치 형태, 이렇게 이제 전환을 많이 시키는데, 자, 근데 노드리백한테는 이제 준비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비숍이 C4칸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뭔가 이탈리안 게임과 비슷해지는 자, 그런 모습도 같은데,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흙이 좀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생기죠. 자, 나이트가 E4 폰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5, 요 포크를 이용해서, 자, 기물을 되찾는 전략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나이트가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크를 걸면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비숍의 대각선도 열리고, 자, 이거는 그 흙이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돼요. 자, 근데 노드르백한테는 준비된 전략이 있었죠. 자, 그대로 캐슬링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폰을 하나 내주고서는 이 갬빗하는 자, 그런 플레이인데요. 자,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일단 D5과 이 대각선까지도 일단 열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거를 그 이제 폰을 하나를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폰 이상의 어떤 그 이제 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는 확실히 있죠. 자, 그래서 아로니안의 선택은 H6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컴퓨터가 제시하는 최선의 수였어요. 지금 가장 무난한 수는 자, 비숍 E7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어두운색 비숍 대각선이 열려서 그냥 무난하게 뭐 가령 비숍 전개해가지고 여기는 E5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나이트가 오면서 바로 위협이 걸려버리고요. 바로 위협이 걸렸죠. 그 다음 캐슬링 되고 내면 퀸까지 오면서 지금 F7과 H7에 지금 강한 일단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나이트가 오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E5 폰도 이후 룩이 배치되면서 좀 공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숍 E7이 이제 가장 좀 무난한 수일 텐데, 이렇게 되고 나면 퀸이 D5 오면서 여기서 체크메이트 위협과 동시에 이 폰을 데려가 버리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E8 잡히면서, 자, 이건 백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H6로 여기 있는 G5 그 칸만 좀 이제 막아놓고요. 그 다음 퀸이 왔을 때, 자, 아로니안의 계획은 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F7과 더불어서 E5를 좀 수비하면서, 자, 흙이 좀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진짜 서둘러야 돼요. 왜냐면 흙한테 딱두 수만 주면은, 자, 비숍 E7하고 캐슬링 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폰 하나 부족한, 자, 그런 싸움이고, 그 다음 지금은 백이 또 더블 폰을 가졌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의 어떤 컨트롤이 지금 흙이 조금 더좀 강해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압박을 겁니다. 자 룩을 배치해서 E5 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킹까지도 위협을 하죠. 자 D6를 통해서 자 폰을 수비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비숍 전개하고 여전히 그두 수만 이제 있게 되면 흙이 이제 포지션을 이제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그림이 되죠. 아니면은 지금은 밝은색 비숍 전개해가지고 교환 만들고 뭐 퀸사이드 쪽 가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백이 다시 한번 서둘러서 이제 압박을 걸죠. 자 비숍이 B5 칸 가면서 자 열린 대각선에서 나이트 잡고 그다음에 포크까지도 준비를 해요. 자 비숍이 전개가 되면서 자 수비가 됐고요. 자 이러면 진짜 한수 남았어요. 자 퀸사이드 캐슬링까지만 딱 가고 나면 자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안전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나이트를 D4칸까지 이제 그 배치를 하면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위협을 겁니다. 자, 지금 이 파일이 그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를 제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교환하고 나서 좀 뚫고 들어가면 뭐폰 회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포크를 걸어서 이 룩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그림이 돼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일단 한번더 수비를 하죠. 자, 지금 비숍 교환되면서 킹 이런 식으로 끌려 나오는 거는 이제 흑한테는 오히려 좀 반갑다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지금 상대가 압박을 걸고 있는 이 파일에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 결국 이 비숍과 나이트 앞쪽으로 다시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전하고 좀 이제 견고하게 좀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숍 교환을 할 수가 없었고, 자 여기서 그 이제 압투 사토로프가 결정한 수는 자, F4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를 지금 압박을 걸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E파일에서 지금 상대를 위협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자 근데 아로니안도 당연히 가만히 이제 맞고만 있진 않습니다. 자 C6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크를 걸어버리죠. 자, 이러면은 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물 하나를 좀 내줘야 되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 비숍과 나이트, 그 다음에 이제 폰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흙이 좀 견고하게 지금 기물 하나까지도 좀 가져가는 자, 그런 모양새인데, 자, 이러면 백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이제 조금 없어지고 있는 자, 그 상황이 됐고요. 자, 근데 압투 사토르프가 계속 이제 상대를 좀그 머리 아프게 합니다.
자, 폰으로 E5를 잡으면서 퀸에 대한 위협을 걸어요. 자, 지금은 퀸을 잡더라도 여기 퀸이 잡히면서 디스커버드 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전술적으로 백이 이기는 자,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퀸을 뒤쪽으로 빼면서 자, 역으로 일단은 전술을 걸거든요. 자,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이 폰이 뭐 폰을 잡는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노드리백한테는 한 방이 더 있었죠. 자, 폰이 E6 올라가면서 포지션을 한층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이 핀에 걸려 있긴 해도 이게 비숍을 잡으면서 체크가 들어가면 지금 이 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 말은 이제 룩한테 이제 퀸이 잡힌다라는 자꾸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흑이 먼저 퀸을 잡는다 그래도 자, 이건 오히려 그냥 바로 칠수 있는 자, 그런 갈래가 생깁니다. 그냥 폰으로 비숍을 잡게 되면 체크가 들어갔고요. 자, 핀에 걸렸기 때문에 뭐 퀸으로 잡는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폰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 이 포지션에서 컴퓨터는 나이트로 잡는 게 최선이라고 하고 실제로 아로니안도 이걸 나이트로 잡거든요. 근데 폰으로 잡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퀸에 대한 위협이 들어갔고요. 퀸이 체크하면서 빠져나가고 밝은 세 칸을 좀 위협해 줄수 있다고 해도 이게 퀸이 배치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퀸 교환이 좀 강제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백이 좀 주도권을 갖는 자, 그런 일단 공격이 좀 막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숍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퀸 교환이 됐을 때이 밝은 세 칸을 계속 이제 위협하면서 이 전개를 꼬이게 할수 있다고 해도 근데 지금 중앙에서 지금 여기서 폰이 하나가 여전히 많고 그다음 이 중앙 컨트롤이 흑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얻을추 좀 이제 수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었거든요. 자, 근데 아로니아는 나이트로 잡으면서 일단 좀 베스트 무브로 들어갔습니다. 자, 나이트가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C6칸이 조금 약해졌고요. 자, 여기서 압투사 트루프가 이제 마지막 전술을 겁니다. 자, B숍으로 C6 한번 잡고 들어가고요. 그럼 상대가 잡았을 때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자, 여기는 퀸을 위협을 해줘요. 자, 지금 비숍으로 잡게 되면 체크 걸리면서 자, 룩을 뺏기겠죠? 자, 그렇다는 걸 이거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 자, 그럼 일단 퀸부터 좀 피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고 말죠? 자, 아로니안이 진짜 그 15수 동안 그 베스트 무브,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시하는 최고의 수들만 찾아내면서 자,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포지션을 컴퓨터는 한 1점 이상 거의 뭐 2점 가까이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놓치고 말죠? 자, 아로니안 선택한 수는 퀸 H4였어요. 지금 흑의 아이디어는 이 룩을 공격하면서 한수 벌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디스커버드 어택이 셋업이 돼 있어도 나이트한테 좋은 어떤 그 전개할 수 있는 위치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걸로 한수 벌어놓고 나서 뭐 룩시에 놔가지고 여기 있는 그 이제 나이트 밀어내고 그 다음에 캐슬링까지만 가고 나면 지금 뭐 폰이 아니라 지금 기물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완전히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숍이 전개돼가지고 룩 연결하면서 수비한다 그러면 자, 룩이 와가지고 나이트 밀어내버리고요. 뭐 폰이 잡힌다 그래도 룩이 C5 가면서 자, 퀸 쫓아내고 나면 이후에는 비숍 전개하고 캐슬링 되겠죠. 뭐 뒷공간 체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퀸이 배치되면서 이제 수비하고 자, 교환하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흑이 좀 앞서가는 그림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퀸이 H4칸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카운터 어택이 있었죠. 자, G3로 이렇게 막는 거는 이제 상대한테 그한 수를 벌긴 해도 이 퀸이 A4로 가면서 이또 포지션이 풀려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노드리백이 여기서 룩 E4를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을 기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시간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그한수 벌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한 수를 뺏기게 된,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따르면 퀸 H4가 아니라 퀸 F6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흑이 꽤 괜찮은, 그 이제 우위를 좀 가져간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근데 이게 퀸 H4로 왔다가 지금 룩 전개를 상대한테 도와줘 버렸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백이 이제 한 수를 벌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룩이 F1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비숍이 전개가 됐는데, 자, 룩이 E4로 가면서 지금 E파일이 막히지 않는, 자, 그 이제 상황까지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따르면 여기서 흑이 좀 포지션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룩 C8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처럼 그냥 나이트 위협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풀어내는 건데, 근데 앞서 좀 다른 부분은 이게 지금 C5칸에 룩이 배치가 안 되니까, 룩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뭐 BA칸 오고 나서 이후 뭐 캐슬링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나면은 뭐 얼추 좀 비슷한 경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근데 아로니안이 이게 뭔가 이 룩이포 당하면서부터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 비숍을 전개하면서 자, 캐슬링부터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룩 F1에 자, 퀸이 쫓겨나고요. 자, 퀸이 쫓겨나고 나니까 나이트가 비숍을 잡았을 때 결국 이제 킹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룩이 D1에 오면서 자, D6 폰을 위협하죠. 자, 지금 나이트는 핀에 걸렸고, 지금 D6를 막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자, 그런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킹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룩이 잡히는, 자, 요런 이제 블런더가 나오면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근데 지금 뭐 수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가령 이제 룩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폰 잡히고, 그러니까 버틸려고 해도,
자, 비숍이 오면서 대각선에서 체크메이트 위협 걸게 되면 또 이제 핀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이제 백이 또 체크메이트를 연계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룩이 잡히면서 아로니안이 경기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21수 만에 일단 끝이 났는데 뭔가 그 압두사투로프의 그 오프닝 설계나 그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 요런 플레이가 좀 압권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한 시간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15분에서 거의 줄지 않았거든요. 자, 이거는 진짜 좀 준비된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를 좀 낚았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에임체스 래피드에서 나왔던 경기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